아, 떨리네요. 저도 떨립니다. 저도 많이 떨리네요.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퍼스트잖아요. 그쵸. 퍼스트 국가대표 원딜 AD캐리의 낭만이잖아요. 그렇다 볼수 있죠, 또. 젠지의 룰러 박지혁 선수 이렇게 또 모시게 됐는데요. 힙합을 좋아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좋아하긴 해요, 되게 힙합 장르를. 일단은 플레이리스트, 이 컨텐츠를 하기 전에 힙합을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2019년? 18년쯤부터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18년도 말.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그때 이제 같이 게임하던 그 같은 팀 형이 네. 그 창모 노래 있잖아요. 네. 되게 엄청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하다가 저도 따라 듣다가 이제 계속 듣게 됐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제 유튜브 채널을 조금 보신 영상이나 보신 게 있는지? 사실 예전에 애쉬 아일랜드님이랑 해시수환님 네. 나온 거를 봤었어요, 한번. 그 해시수환님이 어떤 노래 불렀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 노래도 자주 들었었어요. 주변에 혹시 뭐 네. 롤을 하시는 분들 중에 룰러 선수처럼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라스칼 선수도 좋아하고 이제 비디디 선수도 좋아하고 근데 라스칼 선수는 제가 한유아님 노래를 들려줬는데 정말 별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별로지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그 노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요, 그 노래를.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룰러 선수가 좋아하는 한국 힙합 노래 첫 번째 노래부터 멜로디도 되게 마음에 들고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되게 뭔가 가사도 뭔가 딱딱 달라붙고. 이 노래 말고도 평소에 네. 제이팝의 노래를 좀 자주 듣나요? 오라이 오너즈인가? 그것도 자주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랑 그거 두 개 말고 다 다른 건 잘 안 들어봤어. 요즘에도 고등래퍼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즘에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 고등래퍼 4나 저번에 또 쇼미나인 뭐 이런 거는 잘 안 챙겨보시는 편인가요? 쇼미나인은 잘 챙겨봤는데 고등래퍼는 아예 한 번도 못 봤어요. 쇼미더머니 라인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이 여기서 폴 블랑코의 가사 때문에 울컥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폴 블랑코가 이제 또 캐나다에서 또 유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김치 냄새 때문에. 근데 그 친구의 볼을 만지고 있었다. 아이고.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한 노래고 되게 소울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런 게. 그래서 이 노래는 진짜 자주 듣겠어요. 호미드 혹은 어네듀 혹은 폴 블랑코의 노래도 자주 들으시는 편인가요? 일단 호미드 노래도 자주 들었고 네. 어네듀님 노래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BMW 같은 노래도 많이 들었고 근데 막 되게 가사들이 좀 되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제가 원래 방송할 때 되게 노래 자주 들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좀 듣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때 혼자 그냥 핸드폰으로 많이 들어요. 영앤리치 딱 봤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들어오시고 나서 뭐 그 문제안가? 그 노래 때부터 되게 자주 들었었어요. 연예진님 노래. 문제 제 부분도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그 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슈퍼비가 돈을 아시는구나. 네. 동네 주민들이 나를 욕해. 아니 슈퍼비 씨발 새끼가 돈을 다 뽑아갔다니까.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아 그거 아시는구나 그 부분을. 네. 힙합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청 좋아하시네.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엄청. 힙합 말고도 다른 장르도 들으시나요?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발라드밖에 안 들었었어요. 노래도 들으면서 게임은 가능한가요? 이제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집에서 항상 노래를 들으면서 게임했었어가지고 데뷔했을 때까지는 한 몇 달 동안 노래를 들으면서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 코치 감독님이 연습할 때는 노래 끄고 게임에 더 집중해서 하자라고 하셔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노래 들으면서 게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뭐 스타크래프트 네. 이재동 선수가 항상 경기 시작 전에 에미넴 노래를 그렇게 듣는다고. 경기 시작 전에는 물론 들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저도 에어팟으로 조금 이제 마이크 컨트롤을 네, 하기 위해. 지금은 온라인 경기지만 오프라인 경기 하러 갈 때는 항상 차에서 노래 들으면서 가고. 지금 조금 이따가 계속 소개를 할 건데 한유아님 곡이 새 곡을 가져오셨어요. 네 맞아요. 작년에부터 네. 제가 한유아님 노래 들었는데 그 불꽃이라는 노래를 네. 처음으로 들었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라스칼 선수한테 알려주고 다른 신곡들도 많이 듣고 다른 있었던 곡들도 많이 듣는데 와 진짜 좋더라고요. 그 지금 들은 건 따릉입니다. 네 맞아요. 이 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노래가 왜 좋은지나 뭐 이런 거? 일단은 잔잔하면서 그냥 되게 듣기 편하고 비해서 제 노래 취향을 되게 잘 맞았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항상 한유아님 노래에 거의 김이나 유한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플레이리스트가 쭉 있는데 네. 혹시 이런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다음 노래로 네. 내 삶이 너무 건조해 나 사실 이런지는 노래 이 가습기를 틀면서 계속 감탄을 하셨어요. 아, 네 노래가 일단 처음 딱 시작 부분부터 그냥 끝까지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냥 크 소리가 나오는 이런 감성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평소에 아 제 생각에 뭐 책을 좀 읽으시나?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제가 독서랑 영화 시청을 거의 안 해요. 여기 있는 5반 행복 노래 있잖아요. 네. 저 노래도 제가 힘들 때 엄청 많이 들었는데 가끔씩은 막 눈물도 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집에서 한 번씩 들을 때 되게 뭔가 제 상황이랑 맞을 때 뭔가 그런 가사가 있을 때 아... 네, 근데 또 그게 되게 감성 있는 노래면은 한 번씩 살짝 눈시울을 적시는 약간 아, 그런 느낌. 집에서 혼자? 네, 혼자 있을 때 그냥 불 끄고 그냥 새벽에 그냥 노래 듣는데 그냥 가끔씩 그럴 때 이제 감성 풍부할 때 술 한잔 하고? 술 한잔 물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나고 하면 더 나고 술 한잔 하면 더 나고. 술 드세요? 술 마시는데 이제 되게 저는 천천히 즐기면서 마시는 주정이나 그런 건 없는데 술 한 병 마시면은 이제 어지러워요. 아 토할 것 같고. 예를 들어 언제 힘들었을 때 이렇게 노래를 듣고 이제 그러고? 뭔가 막 엄청 막 펑펑 웃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눈물을 그냥, 그냥 살짝 조금 나는 그 정도인데 이제 힙합도 그렇고 이제 뭐 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커뮤니티가 다 있잖아요. 아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일단은 뭐 제가 뭐 해낸 것들 그래서 제가 잃었던 것들 뭔가 부정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행복도 노래에서 그 어떤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커뮤니티에서 룰러를 부정하는 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 되게 그렇구나 제가 아 마음 아프다. 네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저 물론 저 말고도 이제 다른 프로나 다른 래퍼분들도 다 똑같겠지만 뭔가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특히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롤이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 시즌 중이나 뭐 이럴 때는 진짜 뜨거워지잖아요. 네 커뮤니티가. 맞아요. 아 근데 되게 불타죠 거의. 그래서 예를 들어 또 뭐 졌어 또 젠지가 예를 네, 들어 맞아요. 치면 또 뭐 그럼 이제 과거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하니까 막 오바 태어난 거 숟가락이니 뭐니 하면서 행복 노래 인정 어떻게 뭐 하는 가사가 있어요. 태어난 그걸 보고 되게 울컥했었던 것 같아요.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아 이거 룰러 선수 이렇게 말 듣고 이거 노래 좀 가사 보니까 아주 그런 게 있긴 하네요. 울컥하는 네. 게 있네요. 네 맞아요. 아 너무 막 그렇게 악플은 여러분들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요새 이제 한 20년도 후반 때부터는 한 중후반 때부터는 좀 그런 걸 봐도 그냥 무덤덤해지는 그런 때가 왔었는데 이 노래를 제가 한 19년도쯤에 들었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근데 그때는 되게 그런 거 보면은 좀 왜 이렇게 내가 했었는데도 이게 뭐 왜 인정을 잘 안 해도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근데 그때 이 노래를 들으니까 좀 울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 뭐 그런 커뮤니티 그런 글들을 봐도 이제는 조금 그래도 좀 덤덤한가요? 네 그냥 저도 재밌게 봐요. 그냥 별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뭐 기억에 남는 글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한번 제가 그 글을 봤었는데 이제 원디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그 성적 있는 거기서 이제 뭐 트로피 같은 게 이렇게 그림이 돼 있어요. 아~ 근데 제 거는 향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냥 웃겨요. 이제 뭔가 지금은 제 실력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서 더 무덤덤한 것 같아요 그거에. 오늘 제 스스로 금지어가 있었는데 그게 향로였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먼저 언급을 이렇게. 아 근데 결국에는 오바님도 네. 아니,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결국에는 뭐 가사에 나오는 거. 다 사주고 네 뭐. 맞아요. 제 생각에는 룰러 선수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는 조금 잘 버는 네, 네 맞아요. 네, 사실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이랑 비교도 잘 너무 잘 버는 네, 저희 네, 어쨌든 뭐 그러면 실제로 뭐 친구들 만나면은 시원시원하게 아 네 친구들 만나면 그냥 막 그 밥 같은 거 막 비싼 거 사주고 그런데 이제 잘 못 만나죠. 일단 저도 막 친구들한테 시간 내서 막 가는 것도 일단은 힘들고 친구들도 이제 와야 되는데 걔네들도 뭐 군대도 있고 직장도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냥 서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 그래도 뭐 시즌 중에는 뭐 그러다 치고 뭐 휴가나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저는 집에 가는데 집에 있으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숙소 와서 그냥 게임 하고. 그냥 휴가 때도요? 휴가 때 그냥 다른 요새는 다른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아 다른 게임을? 네, 워크래프트 같은 거. 워크래프트요? 네. 제가 옛날 워스리? 네 그거. 파워키 이런 거요? 아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월랜디 뭐 이런 거. 뭐 월랜디 뭐 그런 거 파워키 그런 거 요새 자주 하고. 뭘로 보고 워크래프트가 아니라 네. 워스리. 네 워스리 스타크래프트랑 워스리.
기본적으로 좀 한유한님을 되게 좋아해 노래를.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 노래 들어봤는데 폴 블랑코님 부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좀 잘 듣기 시작했는데 가성이라 해야 되나 미성이라 해야 되나 그게 한쪽 섞여 있잖아요. 계속 하는데 막 그런 게 되게 막 엄청 좋더라고요. 아니 소울풀해요. 진짜 폴 블랑코. 진짜 소울풀해요. 진짜 소울풀하고 폴 블랑코 가서 보면은 무용품도 나오고 사실 힙합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플렉스나 이런 게. 네. 혹시 롤러 선수도 약간 좀 이런 명품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이제 일단은 입고 다니기 편하고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싼 거 사면 이제 막 사이즈도 막 안 맞는 거 올 때도 많고 하려면 비싼 거 사고 오래 입자 약간 마인드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되게 큰 옷을 좋아해요. 이렇게 큰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10만 원 이하 찾아보면 되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큰 게. 저같이 이제 팬들이 보기에는 롤러 선수는 항상 유니폼 입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복 입은 모습을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옷 그걸 핏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아서 아니요 이거 나 이 얘기 하고 싶었어. 내가 롤러 선수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아, 이 사람 힙합이다. 맨날 금목걸이 맨날 차고 다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어깨가 좀 넓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깨가 그냥 보통이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치수를 재주셨어요. 아~ 근데 제 어깨가 46cm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덩치가 조금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와 멋있다. 그리고 저 목걸이는 항상 차고 다니는구나. 네. 자기가 해본 플렉스 중 제일 셌던 플렉스. 명품으로 하면은 그냥 옷 같은 거? 반팔티? 90? 80인가? 이것도 비싸고 네. 배트멍 쪽 옷인데 여러 장 있는데 배트멍 옷이 네. 거기 이거하고 비롯해서 그런 것도 다 그렇게 샀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부모님한테 막 드리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 차? 차? 네 차나 뭐 차. 집도 그렇고 집도?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는 집. 효자예요 효자 진짜 효자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모든 프로게이머가 있어. 네. 롤러 선수는 상위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연봉이 일단은 프로게이머가 되게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꼭대기? 네 맞죠. 퍼스트인데 네 일단은 젠지에서도 저 잘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퍼센트로 하면은 0.5 아닐까요? 그러니까 맨위에 누가 있는지는 알겠어. 네 맨위에는 누가 있는지 알겠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싸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롤러 선수가 짱이다. 아닙니다. 아니, 스타요 진짜 스타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롤러 선수께서 이런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고개 끄덕여지는. 아 그리고 실제로 다 인기가 많은 곡들이고 네, 맞아요. 특히나 요즘 레이니데이 같은 경우는 대세니까 또 요즘에 노래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서 롤러 선수도 예를 들어 뭐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거나 하면은 혹시 뭐 노래를 부르거나 랩도 조금 하시나요? 랩도 몇 개 했었어요. 근데 창모님 노래나 아니면은 발라드? 그렇게 불렀었던 것 같아요. 밴드? 뭐 밴드. 그런 노래나 아니면은 딩고에서 했었던 막 그런 노래 엄청 유명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불렀었던 것 같아요. 밴드 길잖아요 노래가. 네.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나요? 아니면은 뭐 이제 나눠서 친구들이랑 분담을 해서 이제 너무 길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 밴드를 부른다 그러면은 뭐 누구 파트를 전담해서 부르시나요? 만약에 제가 그 노래를 예약했으면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파트 했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제가 막 세 번째 파트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유럽 가봤니? 막 하면서 네 안 가봤어도 막 하면서 아 그렇구나. 유럽 가봤니? 안 가봤어도 난 완전하지 다 사봤지. 우리가 나중에 뭐 롤러 선수의 노래나 랩을 볼 기회가 있을까요? 뭐 젠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뭐 혹은 다른 기회로. 제가 노래를 진짜 못 불러요. 왜냐면은 목소리가 노래를 잘 부를 만한 목소리가 아니라서 노래를 부르면은 경악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뭐 프로게이머나 뭐 선수 중에 랩을 이 사람 진짜 잘한다 혹은 노래 너무 잘 부른다 이런 선수들이 있을까요? 비디 선수가 랩을 하는 거 못 들어봤는데 발라드 하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아 비디 선수가요? 네, 그래서 비 선수가 랩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 한 번 라스카이 선수랑 비디 선수랑 저랑 한번 가봤는데 되게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비디 선수가 역시 잘하네 약간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라스카이 선수 그냥 무난? 잘 부르지도 않는 딱 중간 사이? 여담인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젠지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실제로 무서울 것 같다 했던 사람이 라스칼 클리드. 근데 클리드는 만만하고. 아 그래요? 이제 저도 처음에 라스칼 선수 얼굴 봤을 때는 이제 좀 싸나워 보였어. 약간 저는. 약간 좀 저도 시선 보면 PTSD 오고
얼굴 보면 그런 거 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되게 착하고 바보 그런 형인 것 같아요 지금. 아 PTSD가 맞죠 라스칼 선수가 되게 그런 상이죠. 네 그런 상이죠 무서운 상. 아 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룰러 선수도 조금 걱정했어요. 사실 뭐냐면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원딜들은 조금 말을 거치게 한다 뭐 약간 이런 편견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거치게 대담을 한 적 있어가지고 근데 순한 편입니다 저는. 진정 내 손을 잡아주면 안 될까. 제가 룰러 선수의 선곡표를 미리 받았는데 좀 놀랐던 게 우리 디핵님의 노래가 네. 또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곡은 그나마 또 최근 곡이에요. 그래서 진짜 룰러 선수가 힙합 엄청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디핵님 노래에서 이거 말고도 제가 한 두세 곡 더 듣는데 근데 되게 일단 노래가 그냥 좋더라고요. 아 디엑님이 진짜 띵곡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진짜. 감정을 진짜 최대치로 난 끌어올려줘요. 네 맞아요. 이 감정을 그래서 가사도 그렇고 이 랩도 그렇고 이게 진짜 끓거든요 감정이.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네. 진짜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감성도 있고 이런 노래들 그리고 뭐 들으면 막 소름 돋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라서 다 노래들이 그래서 한번 라이브로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제가 힙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라이브로. 진짜요? 옛날에 19년도 때 에버랜드에서 힙합 페스티벌인가? 그거 했었어요. 그때 한번 갔었는데 그때 엄청 좋더라고요. 그때 에버랜드에서 했을 때 누구 라이브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창모님? 창모. 네. 아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네. 라이브도 한번 보러 가고 싶다. 맞아요. 네. 라이브 유튜브로밖에 못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튜브로 들어도 되게 좋더라고요 노래들이. 작아날 사랑해 주면 될까? 실제로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예요. 아 진짜요? 아 이것도 참 제가 좋아하는 멜로디에 이렇게 뭐 디엑님의 발성 그래서 처음 막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별론데 처음 이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꽂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은 아예 계속 듣고 있어요. 어떤 노래를? 이 곡에 나와서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 룰러 선수는 이상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귀여우면 좋겠다? 혹시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룰러 선수는 그러니까 뭐 너무 지금 자기 일에 매진해서 그렇지 사실 인기 많은 거 알죠?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잘생긴 편도 아니고 피부도 안 좋아서 저는 제가 인기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만 좀 엄청 많아요. 인기 없습니다, 저도. 귀여운 사람, 예를 들어 네. 성격이 약간 둥글둥글한? 성격, 말투. 네, 맞아요, 맞아요. 행동.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귀여웠으면 좋겠다. 너무 바쁘잖아요, 시즌 중에는. 일단은 연락도 잘 못할 테고. 근데 그런 마음은 안 돼. 빨리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감정이었어요. 제가 외로운 그런 걸 좀 많이 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아, 선곡 자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선곡 자체를 보면은. 뭔가 쓸쓸하다? 외롭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진짜 어린 나이에 나와서 뭔가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고 이렇게 지내오는데 어떻게 안 외롭겠어요? 뭔가 좀 공허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친구도 잘 못 만날 테고. 네, 맞아요. Hey baby, 어서 내 손을 잡아줄래? 저 블루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저 목소리가 너무 좋고 그냥 가사도 그냥 뭔가 막 뭐래 절실하다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막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블루님 그 라이브 같은 거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이 노래가 나왔어요. 이거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찾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룰러님이 이제 선곡을 해오신 10곡 이 감정선이 뭔지 알겠어요. 그 노래도 좋아요. 그 승용사님의 네, 듣고 있어. 그 노래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감성 자체가 지금 네, 룰러님이 게임 안에서는 그 누군가를 제일 많이 때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 포지션이지만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렇죠, 선곡이네요. 그냥 뭔가 굳이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인생 삶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되게 뭔가 공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맹룡님은 네. 좋아하시는 막 래퍼 있으신지 궁금하긴 했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좋아하는 래퍼요? 네, 막 좋아하는 노래나 그런 거. 저 차범이 형 되게 좋아하네요. 아 진짜요? 뭐 도끼 형도 좋아하고 저는. 도끼 형 덕화요 노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요. 귀감 노래 좋아해요. 제노질라랑 이렇게. 네 맞아요. 아 제 노래 안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봤습니다. 아 한번 들어 한번 조져볼까? 아 나쁘지 않네요. 지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창피해. 아니, 나, 아이, 진짜 우상 앞에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아, 근데 저는 진짜 진지하게 괜찮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진짜 진지하게. 그러면 나중에 네.
기회가 된다면은 아 나 맨날 노래 좋아한다. 전용준 캐스터님이나 뭐 이런 분이 어제 제 롤러 선수 좋아하는 노래가 있나요 하면은 맨날 좋아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아 이렇게 신뢰를 또 계속 롤러가 딱 좋아하는 한국 힙합 래퍼 3명. 아 어렵네 이거는. 어렵죠. 일단 한요한. 한요한. 그래도 예전에 엄청 많이 들었으니까 창문님. 최근에 저 디행님 노래 빠져가지고 디행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롤러님 팬분들한테 혹은 젠지의 팬분들한테 아니면은 저같이 e스포츠 그냥 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일단 되게 힙합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롤을 많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기회에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좋아하시는 팬분들, 젠지를 좋아하시는 팬분들, 이제 맹맹님을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한 번씩 제 경기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무리를 하자면은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렇게 악플이나 혹은 조금 많이 선을 넘는 그런 분들은 네, 자제를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선수도 그렇고 이제 엄청 많잖아요. 이제 유명하신 분들 가수분들이나 뭐 래퍼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솔직히 다 사람이라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아 이 사람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욕하고 있다 랑 응원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구나. 네 맞아요. 라는 거는 쪼개 느껴져요. 이제 그냥 딱 글만 봐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날 싫어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서 다 보고 웃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지금도 그냥 몇 개 보면은 마음 좀 아픈 게 있긴 한데 조금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아 많이 진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짜 다 댓글 좀 이쁘게 달아주시고 예 그러시면 좋겠고 다음 써머 가고 한번 나는 룰러 리그 우승할 때 난 죽을 거야.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신데 항상 제가 좀 삐끗 아쉽게 계속 삐끗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이번 썸머 때는 더 열심히 준비 잘해서 이번에도 결승에 썸머 때 결승까지 꼭 갔으면 좋겠고 결승에서도 꼭 우승할 수 있는 썸머에서도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우승하면은 죽고 싶다 했는데 되게 근데 뭔가 진심이 느껴져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 아 젠지 팬들 다 이래요. 다 심정 다 이래. 이제 리그 우승 한 번 할 때 됐으니까 저도 오죽한데 팬분들은 더 그러실 테니까 좀 착잡한데 마음이 그래도 많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맹랭님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번에 서머 우승해서 롤드컵까지 해가지고 한 번 더 들어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한 번 더 들어야죠 무조건.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서 스킨 달달하게 빨아야 되는. 스킨도 달달하게 먹고 상금도 달달하게 받고. 아, 네. 이거 마지막에 이건 안 쳐도 되는데. 네. 아니, 그 저는 친구들이랑 롤도 많이 하는데 프로게이머 혹은 롤러 선수 경기에서 지고 나면 팀원끼리 뭐 범인 찾나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박살나 보겠습니다. 너무 저급한 질문이었죠? 아, 아닙니다. 네, 범인을 찾느냐는 네. 야, 안 그러면 롤드컵도 한번 이렇게 뒤에 한번 본 게 이제 조금 그렇잖아요. 아, 근데 그때도 그게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좀 크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해명은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워낙 사납게 생겨가지고.